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노하신다. 뭐 이런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분노도 하시나요? 그것도 매일 분노하신다고 하여서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화를 낸대.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어떻게? 매일 분노하신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겁이 나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거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갔더니 그 성전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야, 상당히 예수님이 와일드하세요. 그렇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분노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이사야서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의문이 생기고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역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졌구나. 그거를 여러분 깨달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 네. 안 그러면, 그리고 이 질문이 딱 생기면,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생기는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말과, 내가 인간으로서 화를 낸다, 분노한다는 말이, 그게
다른 말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하늘 땅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분노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분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인간의 분노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천천히 답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의.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예? 예. 옳음입니다. 옳음. 하나님께서께 옳은 것을, 하나님께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런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는, 자, 세월호 선장. 그런 놈은 뭐요? 사형을 시켜도, 열 번을 시켜야 돼.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진 세월호 선장에 대한 의는 어떤 것일까? 참, 너무너무 불쌍해. 예,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거야. 우리에게는 그거는 옳지 않아. 그런 놈을 어떻게 불쌍하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말씀이야. 근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원캉 다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 생각대로 읽어버리니까 온갖 혼란이 다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 아무리 나쁜 놈의 새끼, 내 원수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옳다. 왜? 미워하지 마라. 왜? 미워하면 네 유전자 꺼진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살아야지. 왜? 네 원수나 너나 다 나는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옳아요? 조건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아. 나쁜 놈은 감옥에 쳐놓고 벌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고 성경을 읽으면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시겠죠? 왜? 적어도 이거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뭐예요? 하는 것부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으면 질문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해도 듣는 때만 그런가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뭐예요? 완전 도루묵으로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우리가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면 우리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펴보면 다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뭐예요? 약속이야.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책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구약 신약 성경 켜놓고서는 또 뭐예요? 명령어로 그냥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서. 그렇죠. 이래서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혼란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은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뉴스타트 입장에서는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다. 생명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에 두고, 그것을 핵심에 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명령으로 보신다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보시고 성경을 보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입장이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 자, 분노. 자, 그러면 분노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분노할 때와 내가 분노할 때는 같을까 다를까? 그 달라야 돼요. 우리들의 분노의 그 핵심은 뭐예요? 우리들의 분노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이야.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화를 낼까? 그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분노는 저는 어떤 명칭을 붙이냐고 하면 조건적 분노다. 자기중심적 분노다. 이기적 분노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이기심에 상대방이 안 따라주면 상대방이 밉고, 그래서 분노에는 항상 뭐가 같이 따라와요? 증오가 따라온다. 그래서 증오하게 되고 미워지게 돼요. 아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증오가 있을까요? 원수도 사랑하시라는 분의,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분에게 무슨 증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증오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이를 증오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그런 김정은이라도 하나님은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한다. 예. 네. 이렇게 돼야 여러분이 희망이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나쁜 놈이니까 하나님 미워하고, 이상구 박사는 참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참 더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망 없어요. 왜?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고 사랑을 베풀고 있다. 라고, 그런 하나님일 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노에, 자,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 사랑이요. 인간의 의는 조건적 사랑이 오라. 그러면, 분노도, 여러분, 인간의 분노는 조건적 분노요. 자기중심적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냐? 이제 이 질문의 이제 문제점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겠지. 어떤 면에서 다를까?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그것을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은 마침내 답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그래서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박사님, 요새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불꽃놀이처럼 팍팍 불꽃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그 무섭던 성경이 이제는 뭐예요? 전혀 안 무서운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른다고? 아빠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요? 형벌 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렇죠? 그 형벌은 항상 뭐하고 수반돼서 같이 옵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증오예요.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혼나고 싶어? 일로 좀 와봐. 오늘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일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과연 그런 형벌의 두려움일까? 그래서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그럼 마음대로 막 까부러뜨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 그건 성령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좀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이 좋아요.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징벌받을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번역.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일까? 자, 우리의 분노는, 우리 인간의 분노는, 이 조건적 분노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상대방이 들어주지를, 뭐요? 않아. 그럴 때 상대방이 미워지고 분노하고. 그 분노는 항상, 그렇게 분노할 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분노예요. 상대방을 해치고 싶고 고통을 주고 싶은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도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같은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거는 겁나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분노는 두려움을 수반하고 있어. 두려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점입가경인데, 자꾸만 여러분의 조건적 사고방식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형벌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 쎄 빌렸어. 그래서 이게 성경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관해서 풀어간다는 거. 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관해서 풀어가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근데 자꾸 우리의 그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벌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벌이란 게 뭘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벌을 주실까?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분노에 수반되어서 오는 거예요. 조건적 분노, 우리 인간적 분노가 있을 때만 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줘야죠. 그러나,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다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벌을 말 안 듣는다고 벌을 주신다. 이거는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아, 맞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벌이라는 게 뭘까? 예. 벌은 무엇에 따라오는 거예요? 죄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떠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떠나서 나의 의의를,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 사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이 분노도 없고, 형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죠? 사랑은 무엇을 몰아낸다?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 부터 일단 좀 해결해 놓고 갑시다. 자,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말을 듣지를 뭐예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명을 줘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켜가지고, 암을 낫게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은 자꾸 뭐예요?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애가 닦아요, 안 닦아요? 그 애 타는 심지어 말 안 들어! 뭐 하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데, 자꾸 죽으려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그런데 죽으러 가는 놈을 죽이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살리고 싶은데 이 자식이 살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이 가지는 그 뭐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명을 주겠다.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서 너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치유하겠다. 그래도 믿어주지를 않고 싫어요. 손을 뿌리쳐버려. 그 구원의 손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야. 그럴 때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 그래서 그 분노라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의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워한다, 이런 건 뜻은 없고, 뭐냐면, 숨을 거칠게 쉬다. 예. 입에 거품이 나오다.
그 뭐예요? 너무 답답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 잘 듣는 이상구 박사 같은 아들한테는 숨을 거칠게 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조용히 숨 쉬어도 돼. 왜? 이 자식은 말을 참 잘 들으니까. 그러나 말 안 듣는 놈은 막 이상구에게 주던 사랑보다 100배를 더 줘도 뭐예요? 자식이 싫다는 거야. 그럼 막 하나님이 이런 거. 이것은 죽이고 싶은 분노요, 살리고 싶은 분노요. 살리고 싶은. 그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사랑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지 않는 그 자녀에게 막, 주실, 보통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뭐요? 더 왕창 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한다. 말입니다. 말 안 들어. 말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을 주는데도 말이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통곡하실 수밖에. 그 하나님의 통곡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그렇죠? 응?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서 살아라. 지금 홍수가 내릴 텐데. 노아를 시켜가지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나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읽으면 그래 그 말 안 듣는 놈들 전부 뭐예요? 홍수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 죽여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래, 의래 그것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분노. 라는 말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심, 그 애통하심, 그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어 말을 안 들어주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한 그래서 사랑의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분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자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원수 갚으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갚고 말아요? 조건적으로. 응?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지 말라. 나한테 맡겨라. 나의 무엇에 맡겨라? 나의 진노에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갚겠다. 내가 네 원수를 갚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 원수 갚는 방법은 뭐라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내 방법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라. 그러면 원수가 갚아질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갚아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구라는 친구의 돈을 사기쳐서 떼먹고,
그래서 강원랜드 도박장에 가서 다 털었다. 근데 이상구는 이상구 성질대로 하면 뭐요?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상구야,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복수를 못해. 나의 진노에 맡겨라. 그 말은 결국 나의 사랑에 맡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네 원수가 주려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예. 네. 이 방법이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내 상구 돈 떼먹은 그 놈이, 상구야, 너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근데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라면도 끓여주고, 어?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때 상구가 뭐라 그래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너를 죽이고 싶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고 그러지 말래. 너를 어떻게 잘해주래. 그러면 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네 상구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사기꾼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때 상구가 뭐라 그래야 돼? 맞다. 와,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다. 그래서 그 내 원수가, 그러면 상구야, 나도 네 칸같이 네가 댕기는 교회에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애가 확 바뀌어가지고, 예? 다시 마음 잡고 취직해서 돈 벌어가지고, 응? 결혼도 하고 내 돈 사기친 거 다 뭐예요? 갚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수야. 우리가 말하는 복수하고는 뭐예요?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배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와, 이거는 딴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라야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 세상이지. 앞으로 살고 싶은 세상이지. 우리가 나중에도 살고 싶은 세상이 뭐 이런 식이라면 뭐 그 놈의 세상에 가서 또 암 걸리지 뭐. 그렇잖아요. 영생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이렇게 다르다.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였다며 그걸 끝내놨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뭐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구 같은 놈이 혹시 생기면 그거를 믿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 악이란 건 뭘까? 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조건적 사랑에 지지 말고 선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조건적 사랑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이 세상은 철저히 조건적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을 한번 건설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렇죠. 그럴 때 내 유전자가 켜지고 내가 새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 참 이런 말, 이런 설명, 이런 내용, 성경.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뭐요? 엉뚱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그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때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부른다. 생명의 말씀. 그렇죠? 자, 이제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분노라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죠. 그렇죠.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 같은 거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분노했다 이런 말 단어는 없어요. 없으나 자 뭐를 만들었다? 네? 네, 채찍을 만들었어. 무엇으로? 노건으로. 채찍은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요?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노건으로 만들어봐야 몇 번 흔들면 다 풀려버려. 근데 그 노건으로 채찍 만든 이유가 뭐예요? 사람 때리려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 거기 염소, 양, 소들을 어떻게 몰아내시기 위하여. 그 당시에 그 유대교가 완전히 조건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성전이란 데가 완전히 뭐예요? 돈벌이 하는 대로 변해버렸어. 뭐 요즘 교회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죠. 그 다 돈이야, 돈. 경제 활동하는 곳이지, 무슨, 그리고 뭐 정치하는 곳이지, 어떤 영적인, 영적인 어떤, 생명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 교회 오신다면, 참, 거기는 지금도 뭐예요? 염소들이 우글거리고, 양들이 우글거리고, 그거를 이제, 왜? 그게 뭐냐 하면, 이 염소나 양이나 이 소들은 다 제 희생재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재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제사라는 게 뭔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전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표시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희생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야 됐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예수님인데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동물을 그 먼 데서 온 뭐 또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동물을 끌고 올 수도 없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소위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요. 동물을 그 성전에 갖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비싼 값으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 장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또 돈도 내야 되니까 또 외국 돈 가져와서 외국 돈을 안 받는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 돈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또 환전 뭐예요 수수료 먹고 이거 순 장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이게 영적인 곳인데 완전히 이렇게 이 세상적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성전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분노하셨다면 그 분노도 결국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분노와 같은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 성경에 나오는 이 분노라는 단어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벌을 주신다면 그거는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벌이란 것이 뭐냐? 벌이 뭐예요?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요. 사형이요. 최고의 벌은 사형이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최고의 벌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형수들이야. 몇 년 안 남았어. 아시겠죠? 왜 사형수들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야.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미 우리는 사형수들이야. 벌 받을 벌은 이미 뭐요?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 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온갖 고통이 다 발생하고 병이 생기고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 속에서 살면 뭐 암 같은 거 안 생겨야죠, 그렇죠? 그 우리는 이미 벌에 아주 익숙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하지만은 태어난 지 말이야 하루밖에 안 된 병아리들도 욕심쟁이들이야. 그래서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거 큰 거 있으면 도망가고 이런 그 자체가 뭐예요? 스트레스. 그게 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가지고 참 나는 호강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뭐 속에서 사는 거요? 죽어가면서 사형수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좀 호강하다가 결국 사형당하는 거야.
지금 인생은, 우리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의 결과로 생긴 현상이에요.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 결과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망, 죽음. 그게 사형수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나는 꽤 잘 산다고, 박사님, 저, 우리 차 벤츠예요. 그래 봐야 저한테 안 통해. 벤츠 타고 댕기는 사형수에 불과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수 한번 쳐야지. 예, 예,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지금 다, 회장님들 다 뭐요? 다 사표 냈어, 이제. 아시아나 항공도 이제 팔아야 돼.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지금 죽을 맛이겠어. 그렇죠? 그 사람들 벤츠 타고 댕겨. 얼마나 그 대한항공 회장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 멀쩡한 사람이 뭐요? 금방 막 죽어버렸어. 예. 유전자 팍 꺼졌다는 얘기요. 예. 그런 분이 살려면은 여기 오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었어. 그렇죠. 이제 그 순간이, 자기가 이제 회장 자리도 이제 내줘야 되고, 소유권도 물려줘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그걸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참으로 좋은 시간인데, 뭐 그런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었겠죠. 모르겠지만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절망 속에서, 아하, 나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러고 절망 속에서 죽어버리면, 참, 그것이 하나님이 통곡할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다 영생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피 흘리도록,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분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도대체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호강하고 살아도 우리는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있고. 다 오염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를 죽이는 환경 속에서, 예. 우리는 하도 이 고통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도 속초는 공기 좋은데, 그러고 있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십자가를 통하여 발부해 두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벌어진. 이런 생각은, 그건 유치하기 뭐요? 짝이 없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그런 형벌 속에서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살고 있는 이 형벌로부터 여러분을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시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죄라는 말과 벌이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옳죠. 그렇죠. 왜? 죄라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의 사망으로 들어갔다. 그게 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떠나는 게 죄고, 그 죄를 지는 짐과 동시에 어디로 들어가?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조건적이 아니야. 왜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벌 줘야지.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 속에서 생명에 있다가 사망으로 옮겨가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자식들이 형벌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뒤집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유전자 켜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벌, 분노, 두려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굴어서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 형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